광주메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에 출마를 준비 중인 홍인화 국민의 광주시당 위원장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국제학 박사학위 수여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은 나이에 학문 연구에 뛰어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들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적지 않은 나이에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걸 실감했고요. 2월 26일이 벌써 이렇게 박사학위 수여 날이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광역시 의원 시절에 고려인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산구에 이제 우리 동포인 이제 고려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이 점착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상위법이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서 이렇게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인 도움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위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보다가 이스라엘과 독일이 자기 동포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까지 수여하게 됐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입법 활동 개정을 하거나 또 제정을 해서 이 일들에 꼭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직전에 창당을 시도할 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아닌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 창당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도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새로운 대한 정당 그리고 야권 주도 세력이 전면적으로 어떤 교체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들을 느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천정배 의원님께서 이제 신당 창당을 준비하셨고 그 과정에 신당 창당에 대한 토론자로 또 참여도 했었고 그러면서 국민회의의 어떤 공동 시당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뒤 며칠 뒤에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탈당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뭐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하고 일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그 좀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다행히 두 당이 이제 통합되어서 이제 국민의힘 창당에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똑같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대한 정당 그다음에 야권 주도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되어서도 정말 호남 정치의 어떤 복원과 야권 정당으로서 그 역할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의원이셨고요. 행정자치위원장 등 역임하셨습니다. 정치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최초로 이제 우리 동포인 고려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의정 대상을 받았고 또 실제로 이제 고려인들에게 감사장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려인 마을에만 가면 고려인들이 만든 빵을 바리바리바리 싸주면서 손을 꼭 잡고 막 그럴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가슴 뭉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 보람된 일도 좀 있으셨겠지만 반대로 좀 힘들었던 일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힘들었던 일은 아무래도 갱코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갱코 사건은 어떻게 보면 광주 시정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된 일이어서요. 이제 그 부분에 처음에 문제 제기만 이제 하려고 했었던 일인데, 갱코 사업이 국제 사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잘 수습되기를 바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마치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도 좀 많이 당했고, 또 갱코 사건을 현안 질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공무원들로부터 또 성명서까지 내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고,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도 당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이게 또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난한 싸움이 좀 되었던 것들이 좀 힘들었었죠. 그 문제 제기돼서 그나마 추가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막은 게 시민의 혈세를 미연에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힘있게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소신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 기간 동안 힘들긴 했지만 저한테는 좀 보람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6 출신에서 이제는 50대가 된 정치인들이 한때는 야권의 청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득권 세력의 한 축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이 사실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586, 그때 당시 386 세대가 나섰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는 뭐 약자를 위한 정치를 했었고 또 노동자, 농민, 뭐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특정 이제 계파가 이제 그 정권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 줄서기 하고 또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패권에 대한 과감한 이렇게 도전과 응전을 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고 또 586의 나이로 이제 586의 한 사람으로서 뭐 그들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정신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한 신당 창당과 야권의 그 역할 그다음에 야권 세력의 연합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광주 시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북구 갑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의원 시절에는 이제 제가 북구를 오치 1-2동 그다음에 용봉동 또 임동이 제 지역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일이 한 60일 정도 이렇게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8개 선거구역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제 조금 대안으로 나서고 있는 게 동구 같은 경우와 동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합쳐서 동남갑을로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북구가 북구 갑이 인구 하한선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한 40만 정도가 을에서 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호를 했던 지역이 오치 1-2동, 용봉동, 오치 1-2동 임동이 가든가 아니면 용봉동이 가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셋째 아이를 이렇게 북구 갑, 이렇게 두암동에서 낳았었고 이제 기르고 함께 북구 갑 쪽에서도 한 10여 년 이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북구 갑으로 나가도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북구 갑 지역의 지금 현안은 무엇이고 혹시 대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북구 갑 지역은 사실은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 가장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생산 기반도 없고 또 낙후된 게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상업, 중소상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영업, 그다음 베드타운 이런 시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또 광주시의 또 현안 문제가 광주역 문제이거든요. 이제 KTX 부분이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광주역이 존재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되고 또 이제 광주역이 이렇게
KTX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행정 뭐 복합 도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주거나 도시 공원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백가정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북구 갑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아까 말한 베드타운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좀 높은 비즈니스 벤처타운을 민자 유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하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 벤처타운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유입 인구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비즈니스 타운이다 보니까 주변에 죽어 있는 그 상가, 이렇게 주변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주 역을 중심으로 취급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좀 낙후가 되겠다 보니까 대부분 인구가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도시 재생 사업 하는 부분들이 북구 갑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것은 뭐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예, 최근에요. 예, 출마 선언문에서 보면 경제 불평등, 지역 불평등을 정치 개혁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이렇게 중앙 정치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정치의 불균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제 불평등 또한 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본래의 역할들을 잘 해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경제 불평등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강주가 그 정치의 일본지로서의 그 선두 그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매몰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치가 불평등함으로 인해서 지금 호남 정치 개혁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호남 정치 개혁이 이 잘 되었을 때 이렇게 호남 정치 개혁이 잘 되었을 때 이 정치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평등까지도 이렇게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남 정치의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구원 시원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을 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총인 시설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몇몇 사람들에게 협박도 받고 또 주위에 이제 회유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시의원 사퇴를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그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 총인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연간 그때 연간 그 16억 원 그러니까 연간 16억 원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내놨거든요. 이제 그래서 연간 16억 원 20년이면 3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요. 또 이제 겜코 사건으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날랑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1,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게 밀어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지방 의원 시절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삶의 어떤 현안 문제들, 민생의 문제들을 좀 많이 이렇게 살펴본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는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정치를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민생의 현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제도 정치 내에서 민생의 현안을 민생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물론 있습니다만 그 제도와 더불어서 서민의 삶을 알고 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 구의원 시절이 바로 민생의 현안을 정말 깊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의 정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사에게 한 권의 책은 남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인생의 소중한 지침이 된 책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예. 예. 그 이 앞에 손학규 전 대표가 쓴 저녁이 있는 삶이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정치의 현황 속에서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쉼표와 마침표가 있듯이 언제 쉬어야 되고 언제 마쳐야 하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 저녁이 있는 삶 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이 홍인화입니다. 한자로는 넓을 홍, 어지린, 화합할 화자인데요. 넓고 어질고 화합하면서 살으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정말 제 이름대로 살고 싶고 제 이름대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거나 또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서로 이제 어우러져서 나아가는 건데요. 서로 갈등과 또 봉착하는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또 애써주고 하면서 어질게 선한 방법으로 화합하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대로 호남 정치 개혁의 앞장서는 홍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처럼 화합하는 정치, 또 상생하는 정치,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홍인화 국민의 광주시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